메리 로즈는 17살 딸 아넷 크레이버를 낳았고 젊은 엄마는 딸과 친구같이 지내며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아넷은 음악을 사랑하고 매사에 열정적이었으며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1981년 메리와 15살이 된 아넷이 마당에서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세일에 팔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멈춰섰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펠릭스 베일. 그는 여러 물건들을 둘러본 뒤 아넷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41살의 아버지 버린 남자였지만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넷은 16살에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와 함께 오클라호마주로 이사를 갔고 메리 로즈와 아넷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집에 펠릭스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아넷은 펠릭스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때 메리는 거절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한다면 분명 딸이 도망갈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여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넷은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엄마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난 지 1년쯤 됐을 때 아넷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펠릭스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17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메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메리는 이들의 결혼을 동의했고 그들은 부부가 됩니다. 이들 부부는 아넷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받은 사회보장 수표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아넷은 펠릭스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싸운 것인지 1984년 엄마 메리에게와 그를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아넷은 엄마의 집에서 머물게 됐고 2주 후 펠릭스는 아내를 찾아 메리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부는 엄마 메리 로즈가 집을 훔치려 했다고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이 집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을 빼고 아넷 혼자만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지만 아넷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이 집의 명의를 펠릭스에게 넘겨줬고 명의를 바꿔주고 3주 후 아넷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펠릭스는 아넷이 자신을 떠나 멕시코로 갔다고 메리에게 말했고 메리는 그의 말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엄마의 말보다 남편 펠릭스의 말을 더 믿고 맙니다. 메리 로즈를 도울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펠릭스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름 돋는 과거들과 마주했습니다. 1962년 펠릭스의 첫 번째 부인 메리 호튼이 루이지애나의 칼카시우 강에 빠져 미심쩍게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1970년 펠릭스의 두 번째 부인 샤론 앤슬리 역시 아무 흔적도 없이 실종됐습니다. 메리 로즈는 메리 호튼의 동생과 연락을 취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메리 호튼이 펠릭스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당시 학교의 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밝은 성격과 다정한 성격에 인기 또한 많았습니다. 둘이 만난 지 6개월 후에 약혼을 했고 1961년 7월에 결혼을 했으며 1년 뒤 아들 B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펠릭스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는 아마도 펠릭스가 자신들을 떠날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1962년 이들은 아들과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송어낚시를 하러 칼카시우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펠릭스가 보트를 타고 트로트 라인을 확인하려 할 때 메리가 물에 빠지게 됐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됐다고 펠릭스가 경찰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 호트는 물을 무서워해 절대로 구명조끼가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녀가 트로트 라인을 확인했을 리 없으며 보트에는 낚시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메리 호튼이 사망하기 몇 달 전 그녀의 앞으로 생명보험 두 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용의자로 체포됐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풀려납니다. 최근에와 그녀의 시신부검을 한 보고서를 한 병리학자가 확인했는데 그녀의 머리 위의 혈종과 다리의 멍, 입안에 4인치의 스카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호튼이 사망한 뒤 그는 1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그녀의 장례식 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그는 아들 빌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샤론 헨슬리라는 여성을 알게 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샤론은 세계를 여행하는 중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 가족에게 보냅니다. 메리 로즈는 딸 아넷과 샤론이 실종되기 전 연락이 끊겼다는 공통점을 찾았고 FBI에게 찾아가 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으며 2010년 그녀는 한 형사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는 샤론의 가족들과 만나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펠릭스의 전 직장 동료에게서 펠릭스가 첫 번째 아내를 죽였다는 증언을 듣습니다. 또 1962년 베일의 동료였던 한 남성에게서 메리가 죽고 난 뒤 시신을 찍은 사진을 전해받게 됩니다. 사진에는 그녀의 목에 스카프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리 호튼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지방검사에게 보고했고 2013년 펠릭스는 1962년에 메리 호튼의 살인 혐의로 텍사스에서 체포되어 77세의 나이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펠릭스는 첫 번째 아내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고 나머지 두 명의 아내는 어머니의 학대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빌은 2010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에 증언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빌은 8살 때부터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의심했으며 1970년에는 경찰에 찾아가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펠릭스가 마약을 하고
빌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경찰은 그들을 마약 소지와 복용 혐의로 체포했으나 빌이 말한 고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억울한 아내의 죽음의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 새 엄마 메리 로즈의 조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지만 이 오랜 세월이 흘러 정의 구현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던가 사건의 조사 결과 등을 보며 어이없어 분노하는 일도 생기지만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믿을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샤론이나 아넷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메리오튼의 살인 혐의로만 형을 받았지만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샤론과 아넷의 진실도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들을 기만하고 살해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 뻔뻔한 살인마 펠릭스 베일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